저는 오늘 시험이 드디어 끝나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러 저번 영상에 나왔던 아현이 플랫에 와서 술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. 이게 한국에서는 네 캔에 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얘가 똑같은 거가. 근데 여기서는 하나에 여기 들어오네요. 네, 여기서는 이거 하나에 39센트 유로로 여가지고 사실상 한화로 계산을 해도 네 개를 사면은 2,000원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맥주가 너무 싸기 때문에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이렇게 플랫에서 마시는 게 감당해. 이득입니다. 네, 네 뭐라고요? 그래서 전 시험이 끝나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 여기 튜빙겐을 떠날 날이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5일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네. 나중에 봐요. 찍지 마라. 초상권 침해로 진짜. 아, 네. 지금 자기가 지금 못생겼다고 가리고 있어요. 네, 아, 머리는 보이네요. 편집되겠지? 편집 안 되죠. 네. 그럼 못생기면 어때? 이제 제가 지금은 이 상태고 제가 한국 돌아갔을 때 이분을 다시 만났을 때 경과를 다시 보고 영상에 다시 올리겠습니다. 집주인입니다. 빨리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. 어우, 가식 덩어리. 와, 정말 심각했다, 방금. 뭐냐? 심각했다. 아니. 아, 진짜. 나의 목소리 원래 그렇지 않은데. 그치? 왜 저래? 저는 지금 근처에 있는 친구 플랫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. 지금 꼴이 말이 아닌 게 어저께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새벽 몇 시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엄청 늦게 잠을 자가지고 오늘 일어났더니 숙취도 심하고 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이제서야 일어나가지고 지금 몰골이. 네. 저희가 매주 이제 한양대에서 튜빙겐 교환학생 온 사람들끼리 수요 한식회라는 거를 계속 해왔어요.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이제 요리하고 한식 먹는 좀 그런 걸 계속 해왔는데 제가 이제 한 4일에서 3일 정도 후에 튜빙겐을 떠가지고 화요일날 가니까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거든요. 그래서 종강 기념이기도 하고 마지막 수요 한식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한 수요 한식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오늘은 참치찌개를 먹기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고추 참치를 3개를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하나 먹었고 이제 2개 남았는데 어차피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를 들고 갑니다. 찌개를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 새우도. 새우는 볶음면에 넣을 거. 네, 면은 저기 있고. 오빠 불 켰어? 아. 바보야? 조금 볶다가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. 요리 채널 됐어. 보수잖아. 조금 싱겁다리. 요 재미를 못 잊을 것 같아. 수요일. 술을 마시는 거 먹는 날.
왜 이렇게 웃겨 죽어. 어, 알려줘. 흘렸어. 끝. 오. 안녕하세요, 김태형입니다. 실명 공개했다. 뭐야. 이미 오빠 실명 나왔어. 아 맞네. 오늘의 말 맞는 노이사. 하이. 안녕하세요. 연희신. 연희신. 스윗미. 아. 인스타그램 팔로우 그 또 있잖아 subscribe 하나 둘 셋